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울산 북구 총선 예비후보 박대동입니다. 예,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 한 30여년간 중앙정부 그 경제정책부서에서 경제정책을 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 풍토나 이런 걸 제가 상당히 혐오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도망다녔는데 그 당시 2009년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으로 이제 차출되어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저를 그 당시에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의 강점이라는 것은 솔직히 오랜 경험과 중앙정부의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는 점이겠죠. 과거 식대로 어떤 카리스마 정치 이런 걸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맞지 않다고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대체로 원만한 인간관계 또 사람을 좋아하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좌우명이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 그래서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점,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어떤 모습으로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북구 지역에 하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20대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저로 봤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멈춰서 버린 우리 북구의 발전을 마저 해서 북구 지도를 완성시키고 싶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부름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는 흐름입니다. 흐름이란 것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의 하나의 도로 교통망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경북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급속히 추진했던 것처럼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경제가 지금 낙후된 울산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운 우리 울산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미래 성장, 제4차 산업의 신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해가는 기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지난 19대 때 검증됐던 일꾼 저 박대동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 봉사하는 자세로 정말 우리 울산 북구와 울산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금 어려운 우리 국민 경제 되살려서 경제 회생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성원을 한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